가을부터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9월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10월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예수 닮은 성품, 11월에는 사명, 그리고 이번에 12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살펴보고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성경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 역사에 존재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곤 했습니다. 뭐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약 60년 또는 62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굳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당시 때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핍박을 당하고 순교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읽고 또 오고 가는 세대에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의사 누가. 그 의사 누가에게 어느 순간 참 놀라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일반 사람에게도 의사에게도 믿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거짓된 소문이라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사라지겠거니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이 변화되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누가가 보게 된 겁니다. 예수 부활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하고 예수 정가는 것을 눈으로 본 누가, 믿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탄절에 부활을 시작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라진다면 예수님의 탄생도 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그 한마디 말씀이 누가 속에 가슴 속에 차고 들어왔습니다. 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의 전부 다 사역, 십자가 하나하나 깊이 연구하면서 그분을 추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마침내 확실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불태웠던 누가 늘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기도 하고 핍박 앞에서 무너지기도 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순교 현장까지 복음을 향해서 따라갔던 누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세심하게 연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누가, 이 누가에게 참 고마워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2017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The Case for Jesus,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본래 리 스트로벨의 책
역사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영화화한 내용입니다. 리스로벨, 그는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많은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점점 기독교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독교에서 구출해 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가짜라는 것만 밝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일념하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고고학자들, 변증가들, 심리학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 하나하나 깊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1981년도 그도 신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글리스토르벨이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는 산더미 같은 증거의 빛 가운데서 저는 제 무신론을 유지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제 최종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변증가 리스토르벨의 변화였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설픈 동의, 성급한 동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지금 내가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뜨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고민하고 받아들였다면 걸맞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요한이 하는 고백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데오빌로 카카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대기를 자세히 살피고 난 다음에 그가 내렸던 확실한 결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정, 예수님의 모든 삶,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마도 당시에 로마 시대의 한 지역의 총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해보면 참 은혜가 돼요. 데오빌로, 데오란 말은 테오스라는 하나님이란 이름입니다. 빌로란 말은 빌레오, 필레오, 사랑하다란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당시 대 총독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 바로 오늘 누가는 나를 향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차례대로 역사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이미 데오빌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이제 초보의 신앙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두고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세상의 왕 예수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3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름입니다. 당시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요수아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빼버린다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화려한 수식을 붙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하고 위대한 명칭을 붙인다 하더라도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교육자 수련회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곳이 Park Street 교회라는 곳입니다. 1809년, 21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데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본래 하버드 대학교가 기독교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신학교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1636년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초기에 청교도 존 하버드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인들 리더를 키워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1805년이 되니까 처음에는 청교도 신앙, 삼일체를 믿는 칼빈이즘 신앙 위에 학교가 세워졌는데 1805년이 되어서는 칼빈이즘을 점점 버리고 유니테리언즘을, 유니테는 유니테리언 그 학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니테리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삼일체를 거부하는 신학입니다. 그렇게 하버드가 점점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올바른 신앙을 세워야 되겠다고 일단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세운 교회가 1809년에 Park Street 교회라는 곳입니다. 지난 200년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 지금도 교회 예산의 40% 이상을 선교사 파송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예수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라는 이름을 똑같이 부르지만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위대한 인물, 그냥 위대한 철학자로 부르는 예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감사한 첫 번째 감사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 그 구원자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흘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주님으로 태어나야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사실 하나, 이것 하나 있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모든 목적, 행복의 근원이 예수라는 이름 아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화신, 겸손의 대명사, 예수님 뛰어난 성인, 뛰어난 지도자, 모든 게 예수님에게 걸맞는 이름이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그 자체가 생명이요,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부를 수 있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96살 되신 우리 안명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기력도 희미해지시고 의식도 없으시고 거의 매 시간을 누워서 보내셔야 되는 분입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신방을 왔어요. 이 고백에 권사님이 눈을 뜨셨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십니다. 기력도 없어지고 의식도 없어지고 식사도 얼른 못하시고 그렇게 모든 게 연약해져가는 한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나의 구원자라는 위대한 고백,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암기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납니까? 오 시몬아,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을 가르쳐준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셨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될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직까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성탄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진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순간 위대한 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은 사탄과 싸워왔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늘 사탄에 패배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계시가 끊어진 시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잊어버린 듯한 허감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허감을 뚫고 우리 예수님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이 떠들썩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크리스마스가 되지, 우리를 위해서 휴일로 보낼 뿐이라면 해피 할리데이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추수감사절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모든 감사의 시작이요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왕국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하시는 일이 뭐죠? 다스리는 일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애굽에 압제하여서 왕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애굽의 압제하에 시달렸던 사람들, 오랜 세월 바벨론의 칼날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왕 메시아를 간곡히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해 줄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사람. 그러나 오늘 왕으로 오실 그 예수의 모습은 전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구육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기대하고 인류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아는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동방마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했던 일을 기억납니까? 별을 보고 그 긴 세월 밤낮으로 달려왔던 그 동방박사, 어린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처음에 했던 일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경배했던 일입니다. 황금을 그에게 드렸어요. 왕을 상징하는 보물입니다. 그 어린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무슨 말일까요? 한 나라의 왕 정도라면 그 이방인들이 그 먼 길을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왕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반응도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들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는지를 물어보세요. 왕이 되셨다라는 것은 내 모든 권한을 그에게 이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주권을 왕 되신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딘가에 다 지배를 받기 마련이죠. 어떤 체제, 어떤 사람,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결정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왕이 누구십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가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 참 소중한 한 사람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했던 순종은 축복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핍박과 생명을 잃어야 될 순종이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뭐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페이버를 받았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 이 페이버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었어요. 요셉과 정원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자기 자신뿐입니까?
자신도 죽을 뿐더러 요셉의 가정도 망가뜨리고 자신의 가정도 다 망가뜨려야 될 이 위기 속에 수많은 생각, 수많은 고민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지막 위대한 담담한 고백을 기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유일한 하나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순종이라는 것은 그 명령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명령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이성과 환경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거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명령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 명령을 하시는 그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참 의미심장한 제목의 책을 하나 썼습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배에서 뛰어내려라.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배에서 뛰어내려라. 자기 생각, 환경 바라보면 뛰어내렸어도 안 되고 내리는 즉시 죽을 뿐입니다.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명령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내린 베드로. 오토버그 목사님이 그렇게 도전을 해요. 내 자신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마리아 그 믿음,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가진 그 믿음, 죽기를 각오했던 그 순종,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모델이 될 참 귀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마리아에게 하신 천사의 말, You are highly favored,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뿐입니까? 우리도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favor를,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만, 그러나 이 favor를 얻는 순간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돼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마리아는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되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왕 대신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생각,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favor, 하나님의 favor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죽어갔고 수많은 제자들 이 은혜를 받았기에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2000년 전뿐입니까? 오늘 또 이 favor,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favor,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십니다. 누가가 다시금 물어볼 겁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앞에 당신은 지금 오늘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믿었기에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을 때 생명을 걸고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후에 예수님을 정말 확신했을 때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던졌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을 한다면 이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성탄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이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이 은혜, 이 페이브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여,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무궁하리에, 주의 나라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할렐루야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여서니 주의 축복과 주의 축복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그의 힘과 나라 그의 나라 힘과 세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 죽은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누가가 묻습니다. 이분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누가가 다시 물을 겁니다. 당신은 그 왕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왕이셨기에 누가는 삶을 던졌고 가련한 한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삶을 던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분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일생 내 주권을 이양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시기에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도 주님이 정말 부활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캐시피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물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내므로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쓰신 분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도 우리를 말미암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캐시피시의 존재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